힘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박구석 취업 박람회. 여러분, 코로나19라고 방에서만 계신 거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모두 힘을 내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취업이라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난하고 궁금한 것이 많은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안방 1열에서 관람할 수 있는 방구석 취업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우리 축산 전공자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은 크게 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무원, 그러면 오늘은 공공기관인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축산물 품질평가원 정원수 대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금 바로 현장을 가야 하니까 옷부터 갈아입어요. 여름인데 패딩을 입는다고요? 현장은 매우 춥기 때문에 단단하게 입고 가시죠. 와, 엄청 추운 곳에서 일하시네요. 옷 안 입었으면 얼어 죽을 뻔했어요. 선생님, 축평원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저희 기관은 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이에요. 주로 아침에 평가사들은 축산물 등급 판정을 하죠. 과장님, 혹시 소 도체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소는 크게 육량과 육질 등급으로 나뉘어요. 육량 등급은 소의 도체중,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을 통해 고기의 양을 예측하는 등급이고요. 육질 등급은 마블링,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를 통해 판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선배님 근데 판정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소판정은 많이 할수록 길어요. 버스도 빨리 하세요. 과장님, 이 도장은 뭔가요? 이 도장은 판정한 소의 등급을 나타내는 도장이에요. 한번 찍어보실래요? Nope. Nope. 제가 다시 찍을게요. 실효채취 중이에요. 저희 기관은 도축한 모든 소의 보관용 실효를 채취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실효는 어디에 쓰이나요? 도축장에서 채취한 보관용 실효와 포장처리업소 판매장에서 채취한 모니터링 실효의 DNA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 허위 표시,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지금은 전산업 분석이에요. 저희는 소 판정이 끝난 후에 모든 자료를 전산화합니다. 개체별로 최종 등급, 신청자, 농가 정보를 입력한 후 도매 시장에 경매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송해줍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소에 대한 정보를 농가와 유통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송해줍니다. 그리고 소 경매가 끝나면 등급 판정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원한대리님 어디 가세요? 아, 이제 가격조사 가려고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가격을 조사해서 유통지표를 제시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시죠? 저희 가격조사하러 왔는데 가격만 여쭤볼게요. 한우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업무에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유통정보 제공으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유통실태조사, 닭, 오리, 계란 등의 가격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가금산물 가격조사, 그리고 축산물 단계별 가격 정보를 수집하여 합리적인 가격 형성 유도와 거래 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업무들 외에도 전국 모든 지원의 자체 특화 사업,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 컨설팅 성장사다리 사업, 가금 이력제, 연구조사, 현장 점검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의 미래를 열어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하루였습니다. 자, 여러분, 축산물 품질평가사의 하루를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기관 축산물 품질평가원이었습니다.